나중에 기문 배우다 보면 명리학지 명리격국이라는 거 있죠? 정관격, 평관격, 정제격, 평제격. 그래서 십정격을 얘기인데 지문에서는 다섯 가지 국이 있어. 초가집이냐, 기와집이냐, 함석집이냐, 스레뜨집이냐 이렇게 분석이 돼. 그래서 화국이라고 하는 얘기는 서로 상생을 하고, 충국이라고 하는 얘기는 서로 충을 하고, 이렇게 국의 다른 점을 보고, 형파국 하면은 형 아니면 파니까 저런 사람은 전문 기술자 아니면 의사직을 하는 게 좋겠구나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을 딱 보면서. 그러면 여기서 시주의 순수는 갑자순이니까 갑자를 무라고 그랬죠? 대표자 이름이 갑자는. 갑자는 무, 갑술은 기, 갑신은 경. 아까 순수를 얘기했죠? 열심히 적었는데. 그렇죠? 예. 초급 교재를 보면 이거를 이해를 할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시간, 요거를 우리가 시간이라고 그래요. 시간. 시간 상에 순수를 붙인다. 순수를 올려 붙인다. 올려 붙인다. 자, 그러면 이게 신금이 시간이니까 시간이 여기 중에서 신금이 어디냐? 여기 있죠? 그렇죠? 요 자료에다 물을 붙였다. 물을 올려 붙였다 그래요. 과연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죠? 오늘 사조 뒷장을 보니까 가운데 구궁에 여기에 신금 위에 무토가 올라왔죠? 예, 여기다 동그라미 쳐놔요. 요걸 시간 위에다가 시간상에다가 시 순수를 올려 붙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발에 있는 시 순수를 서로 밀려가면서 붙인다. 가까운 쪽으로. 그래서 요 물을 보니까 여기 와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 와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고 이쪽으로는. 이쪽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되니까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더 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가 여기 왔으니까. 그 다음에 기토는 그 다음에 여기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여기 계소는 여기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신금은 여기로 올라오고. 자, 그렇게 붙었습니까? 안 붙었습니까? 헷갈리는 것 같죠? 그때 쉬운 방식은 딱 하나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요게 무가 있으니까 요거다 손가락을 짚어. 짚고 올라갔잖아요. 그럼 고담 여기에서 짚고, 고담 놓고 여기 올라오고, 고담 놓고 올라오고, 고담 놓고 여기 올라오고, 여기다 병을 붙이고, 어? 자, 그다음 놓고 여기다가 정을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보면 경을 붙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임을 붙이고. 그렇게 하면 완성이 된 거죠. 시간의 순수가 시계 방향대로 가까운 데로 한 칸씩 밀려가면서 붙인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로 붙였다니까. 요거는 요로 붙였고, 요놈은 요로 붙였고, 요놈은 요로 왔고, 요놈은 요로 왔고, 요놈은 요로 왔고, 그 다음에 요놈은 요로 갔고, 요놈은 요로 갔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동그라미 친 이유는 어디서 글로 갔다는 걸 알아야 되죠? 시간의 신을 여기 보면은 시주의 순수를 찾았더니 무토야. 갑자순이 들어가, 시주가. 그래서 요 시간상에 무토를 올려놨다. 그래서 시간은 신금이니까 신금 위에다 무토를 놨다. 그 얘기예요. 아, 하루아침에 다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순수는 이거는 순서가 없어. 무조건. 그런 무작위하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좌측, 우측, 좌측으로 가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요 놈은 여기로, 그 다음에는 여기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똑같아요.
그런데 다만 가까운 쪽으로 올려놓은 게 하나의 기본 수칙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거꾸로 가도 맞아요. 올로 가도 맞아요. 기본은 앞으로 자동차 가고 뒤로 바꿨다고 틀리게 가면 되겠어요? 그래, 똑같은 거로 본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포국의 천지반, 6.23기 천지반 하면 다 붙은 거예요. 나머지는 악세사리와 같으니까 이제 사간사지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절 뽑을 때 제일 위에다가 시간 후의 순서를 여기다 이렇게 하나를 아예 처음부터 붙여놓고 사절을 뽑는 방식을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절을 이렇게 놓을 때 위에 거를 간이라고 하고 밑에 거를 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간지 문자를 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문에서는 육신을 붙이는 방식이 아주 고정되어 있어요. 뭐냐? 요 위에 거는 양이고 남자고 요 밑에 건 여자예요. 그래서 여기는 요 세간은 여기서 연, 월, 일, 여기는 시 이렇게 네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연간은 아버지, 연지는 어머니 이렇게 봐요. 월간은 남자 형제, 월지는 여자 형제. 요거는 본인 일간, 요거는 배우자, 요거는 아들, 요거는 딸 이렇게 아예 구분을 해요. 명리에서 보면은 여자는 상관이 아들이고 여자는 식신이 딸이라고 그러죠. 남자는 편관이 아들이고 정관이 딸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명리에서는 어머니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여기서 붙여봅시다. 그러면 본인이 기토야. 그렇죠? 기토야. 그럼 기토를 생한 건 병화죠. 요게 자기한테 어머니가 되죠. 뭐가? 그렇죠? 그럼 어머니를 극하는 거는 계수죠. 계수. 요거를 아버지로 하죠. 그럼 나한테는 요게 뭐가 돼요? 편재가 되는 거죠. 그게 편재가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은 나한테는 토국수하니까 재가 되는 거죠. 재가 난 게 뭐예요? 재가 난 게. 수생목하면 이것이 상관이죠. 그럼 나한테 볼 땐 여기 평관이 마누라가 났으니까 아들 이렇게 얘기하죠. 복잡하지, 알고 보면은. 그렇잖아요? 어? 예. 그러면 이게 마누라야. 마누라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여기서 경금이죠. 그렇잖아요? 경금이 이게 장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장모. 어? 그럼 장모를 극하는 건 뭐가 돼요? 정화가 되죠. 이게 장인이죠. 장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아버지를 낳은 건 경금이야. 그럼 이게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하고 장모하고 똑같은 오행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여기서는 학가족 제도로 아버지 형제 나 자식 이것만 본다. 그러나 명리에서는 연주는 조상이요, 월주는 부모요, 일주는 나요, 시지는 자식이요. 그래서 근묘 화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얘기는 1960년 내에 홍콩의 위천이라는 동양 역학 대가가 육진법을 그렇게 쓰지 마라. 날 낳은 게 부모고 내가 낳은 게 자식이다. 이렇게 봐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노란 문총에다가 문창호제에다가 뭐 하나 있으면 고소를 하고 그걸 고수를 해. 그러며 강의하면서 세를 받아먹고 글쇠를 받아먹고 살을 나고 아주 길을 써요. 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인용하고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사간사지를 붙인다. 그런데 요 지지를 먼저 붙이는 거예요. 지지. 지지. 지지를 붙이는데 지지는 열두 방위의 땅에 있는 지지를 갖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는 자, 축, 인. 자, 여기서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12개가 있죠? 그러면 여기 일지지가 묘방이니까 바로 요 자리를, 여기 묘가 있으니까 여기가 나인 인간 세자를 써서 요게 본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의 주인공은 바로 칠화입니다. 칠화가 이 사주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주인공이다.